스타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CJ 프레시웨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 김민정 연구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민정 연구원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민정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CJ 프레시웨이를 준비를 해주셨는데 먼저 사업 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까요? 네, 그 CJ 프레시웨이는 이제 잘 알고 계시겠지만 99년 정도에 설립돼서 식자재 유통 사업 시장에 진출을 해서 사업 기반을 다지고 있는 회사고요. 단체 급식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푸드 서비스 사업,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식자재 유통 사업, 그리고 제조 영역까지 가지고 있는 뭐 식자재 유통 업계의 매출 1위의 점유율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식자재 유통 사업을 저희가 많이 들어보고 단체 급식도 좀 들어봤는데, 자, 식자재 유통 사업에서 이 CJ 프레시웨이만의 유통 경쟁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고객사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일단은 사실 이제 유통 시스템 자체의 경쟁력이라고 하면 이 회사가 거의 뭐 20년간 이상으로 영업을 해오면서 약 2만 4천여 종의 국내외 상품군을 다양하게 유통을 하고 있고요. 전국의 6개 물류센터의 거점망과 그리고 이제 지방까지 완전히 다 커버하지 못하는 점을 프레시원 투자를 통해서 지방 거점 물류를 확보를 해서 전국의 배송 인프라를 다 커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1차적으로 식자재 유통회사들의 경쟁력은 규모의 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객은 잘 아시겠지만 외식의 어떤 대형 프랜차이즈 한 3만여 개가 된다라고 하고, 또 중소업체들도 아까 말씀드린 프레시원을 통해서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외식업들, 중소고객들, 그리고 중간에 하나 거치는 도매상이나 식자재 아트 같은 것들도 고객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전국의 주요 거점을 확보해서 배송 인프라를 갖춘 뒤에 배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리고 방금 전에 단체 급식도 주력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단체 급식 시장, 자, 코로나 시기에 상당히 고전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고객사를 만들기 위한 전략, 어떤 것들을 펼치고 있습니까? 네, 실제로 코로나 기간 동안 뭐 기업들도 재택근무가 많아졌고, 그리고 학교도 사실은 이제 락다운 같은 것들도 일부 되고 했기 때문에 고전을 좀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경기가 좀 회복하고 있고 코로나 시기에 이런 단체 급식들의 수주가 사실 뭐 기본적으로 정상화되어 돌아가는 것들이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고객사를 늘리기 위한 어떤 잘 전략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 산업체나 오피스 같은 데들은 좀 식당 자체가 부활하고 할 수 있는 반면에, 예를 들면 학교, 그리고 병원이나 노인들을 위한 요양식, 그리고 유치원, 어린이집 같은 것들은 훨씬 더 성인식과는 다른 어떤 포맷의 그런 제품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는 지속적으로 좋은 제품의 수주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공급할 수 있도록 시니어 전용 메뉴라든지 키즈 전용 메뉴 등을 개발을 해서 아예 B2C 제품처럼 브랜딩화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예를 들어 삼성그룹에서 자사의 계열사를 통해서 식자재 단체 급식을 공급받던 것에 비해서 외부에다가 이런 그 물량을 개방을 해서 이 기회를 활용해서 업계 CJ 프레시웨이가 그 물량을 따오는 그런 식으로 고객을 늘리는 방법을 활용해서 상당히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그리고 거둬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산업체나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좀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학교나 키즈, 뭐 유치원 등을 통한 이런 다각화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자, 지난 6월에 마켓브로에 지분 투자를 했더라고요. 어떤 부분에 기대를 한 건가요? 네, 그 마켓브로는 제가 아까 우리 CJ 프레시웨이가 3만여 개 고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켓브로 같이 스타트업들이 2015년, 16년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중소, 아주 이제 소형 외식업체들을 그 데이터들을 확보하면서 8만여 개 거래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회사는 마켓봄이라는 소프트웨어에다가 식자재 직거래 오픈마켓 식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고객 확보가 가능했던 것인데, 저희가 가지고 CJ 프레시웨이가 가지고 있는 고객 데이터와 그리고 마켓봄이 가지고 있는 고객 데이터를 공동 관리 체계로 구축을 하고, 또 고객에게 맞는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소비자 니즈를 파악해서 제조 인프라를 CJ 프레시웨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적극 활용해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기본 투자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전략적 상황들을 체크를 하고 있는 CJ프레시웨이인 것 같은데요. 자, 최대 경쟁사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까 업계 1위라고는 하셨는데요. 네, 일단 뭐 단체급식에서는 잘 아시겠지만은 삼성웰스토리 그리고 아워홈, 신세계푸드, 현대그린푸드, 풀무원 이런 회사들이 단체급식뿐만 아니라 식자재 유통 사업도 거의 겹치는 경쟁사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식자재 유통에서도 역시 말씀드린 대로 현대그린푸드, 신세계푸드 그리고 동원홈푸드, 풀무원 같은 보통의 식품 회사를 원천으로 하는 회사들이 대부분 식자재 유통에서도 겹치고 있는 경쟁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각 대기업의 계열사들이군요. 자, 그리고 현재 사업부별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서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것이 있을까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뭐 주요한 프로젝트라기보다는 장기적인 중장기 전략 방향성이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가 단순 이제 식자재 유통 마진을 그 가져가던 그런 회사에서 벗어나서 아까 말씀드린 맞춤형 식자재라든지 데이터 기반의 점포 운영 컨설팅이나 비즈니스 솔루션 같은 것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다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직접 제조 영역에서 대응할 수 있는 제조 영역 인프라와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 수년 전에 이제 인수했던 송림푸드와 제이팜스라는 계열사를 통해서 고객에게 맞는 스페셜티한 상품을 제공하고 밀 솔루션 같은 것들을 제조 추진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제조 역량 내재화가 하고 차별화 상품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내부에서 제조 역량 내재화에 힘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아까 분석을 해주시면서 전국에 거점을 확보한 뒤에 배송을 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자, 거점 확보를 위해서는 물류센터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물류센터 확보 계획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현재 사실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6개 전국 주요 거점센터가 직접 보유를 하고 있고 또 지분 투자라든지 완전한 100% 자회사로 가진 프레시원의 거점 물류를 통해서 전국을 커버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워낙 지금 코로나 이후에 물량이 정상화되고 있고 추가 수주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캐파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물류센터 부지를 추가적으로 확보 중이고 또 노후화되었던 센터 같은 것들, 자동화 같은 것들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 물류센터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 대한 영향은 없을까요? 네. 아무래도 사실은 지금 환율도 굉장히 고환율이라서 우리도 사실 일부 수입 식자재 같은 것들의 영향을 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실제로 이 회사는 내수가 아직 대부분인 안정적인 식품에 관련된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또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이 비즈니스 쪽은 최악의 국면을 뚫고 회복 중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CJ프레시웨이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저희는 첫 번째로는 외식 경기가 이렇게 회복되고 있는 추세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이런 레저나 컨세션, 회사, 학교 이런 독에 단체급식 쪽도 회복하는 추세는 지속될 것이다. 회사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제조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이 식자재 유통사들이 앞으로 추진해야 되는 방향에서 가장 선도권에 서 있다는 관점으로 본격적으로 2023년도 기대할 수 있겠다는 관점에서 크게 경기 영향 혹은 최근의 환율이나 인플레이션 영향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갈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원달러 환율 급등이나 경기 침체 영향에 크게 받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현재가를 보면 2%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33,1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투자 전략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은 저희가 올해 연초부터 이 회사에 대해서 매수 추천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22년 매출, 그러니까 올해죠. 매출이 한 12% 정도 성장을 하고 영업이익은 전년 550억에서 한 거의 950억, 거의 70% 이상 성장하는 국면이고요. 사실 22년에 완벽한 턴어라운드를 만든 다음에 성장이 꺼지느냐, 23년도 매출 5.7%, 영업이익 16%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성장이 지속 가능하고 지금은 사실 연초 주가 정도 수준으로 다시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도 굉장히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매수할 가격이라
있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추천을 드립니다. 네, 22년도에 완벽한 턴어라운드를 거쳐서 2023년부터는 안정적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수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